주식회사 한조 크리에이티브 대표 박범수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들 신제품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된 프로그램이란 브랜드. 저희들 작년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테스트하고 준비해서 올해 이 상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갈치 아이템인데 4가지. 텐야 아이템 2개, 그 다음에 지가 아이템 2개. 텐야에 필요한 그 생미끼도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요. 이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맛들이 서서이박. 7g부터 30g까지 나오는데 아주 귀엽고 이쁘게 생겼어요. 장난감 마냥. 자, 사서이바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늘이, 참고로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 안에 프로그램한 그 카탈로그가 있는데 사서이바는 일본어로 그 유혹하다 이런 뜻인데, 전반적으로 갈치들이 예민하고 갈치 활성이 적을 때 이 텐야는 기본적으로 갈치가 밑에서 공격하는 거지만, 사서이바는 뒤에서 공격할 때도 바늘을 살필 정도로 그 저항을 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늘 갭이 좀 적고 삼키기 좋게, 그러니까 저항감이 적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특징적인 거는 오늘 좀 시간이 짧으면 여기 읽어보시고 저희 사이트에 와서 보시면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중심점이 바늘 훅에서 헤드로 관통하는데 중심점이 그 아이 볼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갈 중심점이 이어졌기 때문에 채비가 힘을 가했을 때 고기가 걸리는 확률이 높고, 생미끼나 웜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생미끼가 훨씬 효과가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생미끼를 사용했을 때 머리를 자르고 딱 붙이면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각도, 그런 거를 유지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다 주석 도금을 해서 그 뭐 방청, 녹 쓰는 거에 방지됐고, 그 글로우 바디, 기본적으로는 다 글로우 바디입니다. 축광돼서 이 색을 발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어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컬러는 글로우 제브라, 그 다음에 골드, 야광 글로우, 세 가지 패턴의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주로 많이 쓰이는 컬러예요, 테니아에서. 세메바, 특징이 얘는 훅의 그 랭스가 깁니다. 길어서 길고 중심점하고 앞에 거리 간격이 있어서 갈치가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조금만 어시면 해도 쿠킹을 하게 해서 잘 걸리게 되겠어요. 아까 그 사서이바라고 하는 건 유혹을 해서 갈치가 완전히 테니아를 삼키게 하는 거고, 이건 테니아 주인만 와도 다 걸어내는 공격적인 낚시를 하게 되죠. 그 특징이란 게 마이크로 바이브. 전체적인 랭스에 비해서 익히기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걸리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헤드에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움푹파인 홈이 있는데, 여기까지 미끼를, 생미끼를 안으로 쏠아줘서 담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과 부서에서 고기하고 유사한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적인 거를 할 때는 이거 세메바, 그러고 어신이 약하고 그런 쪽에 할 땐 사서이바,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그람수도 세메바도 똑같이 70, 15, 12g, 15g 캐스팅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0, 25, 30g 선상에서 버트 탈지기, 테니아진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낚시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아이템 메가다트. SJ 메가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다트 기능을 가진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메가다트의 특징은 이 윙이 상당히, 헤드 부분에서 윙이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같은 거는 끌 때 다트 액션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앞으로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트 기능은 밑으로 쳐박으면서 다트 기능을 해요. 대부분 타사 제품들이나 대부분 윙이 잡는,
있는데 저희는 윙을 크게 해서 다트라들은 이렇게 처박히지 않고 옆으로 수평으로 다트하는 것을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 기존의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갈치는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지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공격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트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갈치가 반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수평구조 유지하는 게 입질을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웜이 다 껴 있는데 똑같은 웜의 사이즈가 칼라의 매치에 대해서 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형광 제브라에는 펄이 들어 있는 테이무라 반응이 되어 있는 거고, 제프에 따라 이제 야광 글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리어 피크가 있고, 요거는 제품에 따라 세트가 되어 있는데 내년엔 이 웜을 또 판매할 거예요. 제품 맞죠? 요 종류 외에 또 몇 가지를. 저희들은 어때요? 다트 액션이나 이런 액션을 살리기 위해서 캐미라이트는 부착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서 와이어나 쇼크리더에다가 사용에 부착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구조상 어떤 웜을 끼더라도 똑같이 사용하시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웜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서 뒤에 와이어가 다 있거든요. 이거 와이어가 다 들어서 이거는 여기에도 항상 생명 있게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웜으로 쓰되 뭐 반응이 약하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생미끼 안 빠지는 효과가 좋으니까 생미끼하고 웜을 같이 쓸 수 있는 멀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다 들어있고요. 와이어도 이렇게 쓰다 보면 몇 번 감고 그러면은 그것도 살짝 녹도 슬거니와 끊어지니까, 제 판매용 와이어도 저희들이 따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3m 가격도 뭐 2,000원대라서 아주 착한 가격에 제공을 합니다. 파동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동. 이거는 끌어주면은, 아까는 다트 액션을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스위밍, 이렇게 떨면서 들어와요. 어떤 물에 파장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갈치한테 그 수중에서 음파를 해야 되는지 무슨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갈치를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웜도 그래도 똑같은 웜이 장착되게 돼 있고, 이 웜이 장착돼서 이 파동 이걸 끌어보면은 꼬리 액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 이 액션이. 그래서 액션의 웜 액션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지그가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거 하나 또. 이 웜을 낄 때 가능하면은 휘지 않게 일직선으로 끼워주세요. 일직선으로 끼워야지 액션도 제대로 나오고 반응도 좋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제품 세부 설명이 돼 있으니까 특징 하나하나 그걸 좀 꼭 봐주시고요. 올 갈치 시즌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